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조기를 딱 네 번만 뒤집어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조기, 키친티슈, 식용유, 소금, 식초 조금 있으면 됩니다. 보통 생선 가게에서 기본적으로 손질을 해줍니다. 비늘, 지느러미, 꽁지, 내장을 제거해 줍니다. 내장을 제거하고 싶으면 아가미로 소를 넣어서 내장을 제거합니다. 제사에 쓰는 조기는 배를 가리지 않고 통으로 쓰고 칼집도 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조기는 키친티슈로 물기를 없애줍니다. 물기를 없애줘야 굽는 동안 기름이 튀지 않습니다. 소금간은 생선집에서 손질하고 소금을 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집에 와서 약 2시간 있다가 씻으면 아주 적당합니다. 어슷어슷하게 칼집을 넣어주면 익는데도 도움이 되고 먹을 때도 편합니다. 1인내 제거를 위하여 아주 작은 양의 식초로 쓱 발라줍니다. 많이 바르면 안됩니다. 맛술로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식용유로 쓱 발라주면 부서지지 않고 예쁘게 잘 구워집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약불을 오가며 굽습니다. 기름이 튈 수 있으니 종이 호일이나 키친티슈 뚜껑을 살짝이 덮어줍니다. 아직 구워질 동안 간격 유지를 잘 합니다. 기름이 적으면 탈 수 있으니 확인하고 보충합니다. 부분이 반쯤 익었으면 두 번째 뒤집어 줍니다. 아랫부분이 완전히 익으면 뒤집고 아랫부분이 다 익었으면 불 끄고 접시에 담습니다. 조기 맛있게 구워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사랑 채널 구독, 좋아요,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